안녕하세요. 오스타 테니스의 오성국입니다. 네, 차차입니다. 네. 자, 오늘은 윤아 씨가 아직도 아파가지고 네. 네, 개복치 말고 특별 초청 레슨으로 네. 네, 원포인트 레슨 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와주시겠어요?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혹시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 STC 클럽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민영이고 구력은 2년 반 정도 됐어요.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일리 테니스 클럽의 김진영입니다. 구력은 2년 정도 됐어요. 안녕하세요. 테니스원의 박찬희입니다. 구력은 저도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다 비슷하시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포핸드 고민 있으신 분들을 모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포핸드 칠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힘 빼고 치라고 하는데 저는 힘 진짜 가득 담아서 쳐도 틱틱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네, 저는 공만 보면 치러 너무 많이 달려가서 거리감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긴 공도 이제 베이스라인 쪽에 떨어지면 어떻게 뛰어가서 쳐야 할지 거리감이 조금 넘치는 거 같아요. 거리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간단하게 제가 공 핑 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스윙이 조금 네. 스윙이 다들 지금 보면 두 분이 저기 스윙이 여기서 열려가지고 네, 열려서 나오죠. 근데 너무 여기서 나오니까 지금 홈런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날아가는 걸 방지하려면 뒤에서 닫혀 있다가 그대로 나오면 처음에 뺄 때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면을 바닥을 보고 가서 그대로 스윙 한번 해볼게요. 땅을 보고, 그렇죠. 땅을 보고 스윙,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색해하지 마시고 스윙 하셔야 돼. 그렇죠. 공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치려고 하면 여기서 나와서 저절로 내가 면이 열리기 때문에 닫아놓고 그냥 스윙.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스핀이 걸려야 되거든요. 포핸드가. 그거를 제가 연습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벽에 공을 댈게요. 공을 대고 이 정도 내 타점에 대고 손목을 이렇게 계속 문지르는 거. 문지르다가 10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10개 하고 마지막에 볼게요. 여기서 마지막에 착 힘있게 올려버리고 네, 네. 위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여기 한 근데 스핀 잘 거시거든요. 스핀보다 지금 하셔야 될 게 네. 공을 밀어볼게요. 이렇게 꾹. 왜냐면은 공이 맞기도 전에 이렇게 칙 올라가요. 아, 그거보다 공이 이렇게 막 밀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맞는 거예요. 여기 공이 맞기도 전에 올리려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밀고 나가야 돼요. 충분히 그립이 웨스턴이라서 그냥 밀고 나가면 스핀 걸리거든요. 네. 지금 벽에 문지른 거대로 치시면은 아웃이 안 돼요. 더 높게 멀리 보세요. 멀리 멀리. 지금 아웃에 너무 트라우마가 생기신 것 같은데 요만큼 네트 요만큼 더 높게 봐도 돼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도 아웃이 안 돼요. 이제 스윙을 벽에 그렇죠 가다가 뚝 떨어지죠. 네. 네. 이제 이거를 무서움을 없애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열려 있다는 거죠. 조금 요렇게 네 요렇게 여기서 그대로 나올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나오면 돼요. 닫아 놓을게요. 빼놓을게요. 네 빼놓을게요. 더 닫을게요. 뒤에 보죠. 그렇죠 그대로 나와요. 스윙 나오면 돼요. 그냥 저 다 손목 풀어야 돼요. 손목을 풀어야 돼요. 다시 닫았으니까 그냥 높게 가줄게요. 높게 가줘도 돼요. 높게 봐도 돼요. 더 높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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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닫으시고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이 공이 제일 좋아요. 더 높게 더 높게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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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걸리잖아. 이제 아웃이 안 되고 걸리잖아. 여기 앞에 서 있을게요. 제 키 넘겨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안 맞으려고 그냥 아예 높게 보면 돼요. 제 키보다 맞죠? 높게 볼게요. 자 그렇죠. 근데 면 닫아 놓고 높게 볼게요. 면 닫아 놓고 그렇죠. 좋아요. 지금 평소에 이렇게 높게 봤을 때 나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 베이스라인이 요만큼밖에 안 나갔어요. 그렇죠! 거의 떨어지죠, 라인 앞에. 높게, 그렇죠! 다시 높게!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자, 아까 뭐 해야 된다 했죠 제가? 밀고 나가야 된다 했어요. 네. 자, 밀고 나가야 스윙 앞으로. 그렇죠. 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팔을 앞으로 뻗어야 돼요. 그렇죠. 팔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렇죠. 자, 팔 앞으로 뻗으세요. 쭉 밀고 나가야 돼요. 팔이 맞고 나서 쭉 네, 뻗을 수 있게. 그렇죠. 자, 임팩트 해볼까요? 임팩트 맞춰볼까요? 네. 자, 밀어요. 더, 더. 다리 잡고. 자, 네, 네 다리 잡고, 스윙 잡고, 임팩트. 잠깐만요. 자, 밀어요. 힘, 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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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몸으로 말고 손으로, 팔, 팔로, 팔로. 그렇죠. 요런 느낌으로, 요 느낌 그대로 치면 돼요. 라켓 대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 공이 나와야 되거든. 자, 좋아요. 쭉, 그렇죠. 이런 공이 나와야 되거든. 뭐 고민 있으세요? 왜 들어오시길래? 뭐, 아, 한번 쳐보시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요걸 다 종합해서 치시게.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거리 맞추시고. 자, 하체 어떻게 해요? 하체. 해주세요. 나오시고. 하체, 하체, 하체. 하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많이. 하체 잡으시고. 그렇죠. 앞으로 스윙 가야죠. 밀고 나가야죠. 그렇죠. 밀고 나가야죠. 잡고. 그렇죠. 팔 앞으로 더 뻗고. 그렇죠. 하체 잡고. 오케이. 굿. 나이스. 자,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까 고민이셨던 거리 맞추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좀 너무 가까워요. 요쯤에서 맞아야지. 네. 이게 이제 내가 거리를 맞춰야 할 거리. 네. 여기고, 요쯤. 너무 여기 가까워요. 아, 네. 여기에 놓으면 내가 더 뻗어갈 수 있는 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네. 여기 놓으면 내가 뻗어갈 수 있어.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딱히 다른 연습법은 없어요.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 돼. 그냥 공이 튀어서 올 때까지 내가 다리를 움직이고 있다 거리를 맞춰서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뛰어가면 거리가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공이 가까워졌을 때 눈에 보일 때 잔발로 거리를 확실하게 맞춰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발 연습을 할 겁니다. 아유 차차씨 보여주세요. 했잖아요 그때. 자, 앞뒤 앞뒤 앞뒤. 참말로 그렇죠 가고. 네, 한 번 더.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여기서 예열을 해놓는 이 느낌 그대로 계속 움직여서 탕 거리를 맞춰서 치는 거예요. 여기 갔죠? 근데 찍고 여기 발을 힘주고 앞으로 잡아볼게요. 자, 잔발. 잔발 갔죠? 잔발해서, 잔발해서, 딛고, 빵! 이렇게 와. 출발.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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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리를 맞춰야 돼요. 다리로. 그렇죠. 지금 타 좀 좋아요. 거리. 다시. 한 번 더. 따다다다다다다. 그렇죠. 거리를 맞추는 거예요. 잔발 하면서 계속. 그렇죠. 나이스. 한 번 더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잔발 하면서 맞춰야 돼요. 그렇죠. 거리 잘 맞는다 아까보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잡아드렸던 거리 여기 말고 원래는 멀어요. 라켓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치면은 조금 거리 맞추기가 쉬울 거예요. 자, 앞으로 밀어야 돼요. 들어오시고 출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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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라켓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요. 가깝죠. 이거 가까워요. 가까워요. 또 돌아가시고 가시고 가시고 빠르게. 아 느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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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렇지. 라켓이 간다 생각해야 돼요. 네, 몸이 가지 말고 내가 몸이 가지 말고 라켓만 뻗으세요. 라켓만 뻗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파이팅. 이거 다 부셔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아요. 많아요. 출발. 출발. 따다다다. 그렇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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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근데 가서 잠발 안 했다. 그렇죠. 하고 나서 마지막에 딱 놓고 신경 써야 돼요.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라켓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오, 좋아요. 오, 굿샷. 그렇죠. 자, 라켓만, 라켓만. 그렇죠. 몸 하지 마세요. 지금 말렸어요, 제가. 몸이 가려고 해서. 자,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데, 랠리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거 거예요. 내 몸 쪽으로 바로 오는 거 좀 어려우시죠? 공이 내 몸 쪽으로 오겠다 보이자마자 바로 피해야 돼요. 피해서 거리를 내서 쳐야 돼.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잔발 계속 유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잔발하고 계시다가, 자, 이게 공이 몸 쪽으로 갈 거예요. 피해야 돼요. 여기서 오른발 빼면서 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공이 랠리하다가 지금 가운데로 오는 상황이에요. 빨리 피해서 거리 내고. 그렇죠. 이쪽 가운데 오시고. 자, 빨리 피해서 더 피해야지. 그렇죠.
더 피해야죠. 빨리 가운데 오시고 피해서 앞으로 체중 싣고 가운데 오시고 잠발하시면서 돌아야 돼요. 그렇죠. 확 돌아서 잠발하면서 키. 돌아서 그렇죠. 거리 조금 더 내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내는 거야. 공이랑 내 공이랑 나이스. 그렇죠. 오 좋은데요. 턴 빠르게. 그렇죠. 스텝이 좋아. 경쾌해요. 나이스. 좋아요. 타점을 계속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 거리를 이 감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게 결국 내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거리 맞추는 연습 좀 했으니까 감을 좀 잡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반대해서 피딩 하는데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여기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올 랜덤이에요. 저기 갔을 때 잠발해야 되고 여기 올 때는 턴 빨리 해야 되고. 차차 씨 시범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요 거리 맞춰서 치시면 돼요. 코스 보고 저 그렇죠 저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요 안에서 이제 아무데나 가요. 자 다리로 찾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자 하이 그렇죠 좋아요. 아 이런 거 아 지금 이 정도 높이에서 왔는데 내가 더 가서 여기서 내가 막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쳐야 돼. 그렇죠 제자리 오시고 그렇죠 자 턴 그렇죠 자 그렇죠 더 빠져야 되죠. 더 뒤로 갈게요.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높게 왔을 때 통통통 움직이다가 잠발해서 탕 치는 느낌. 네, 자 탄 그렇죠 가까워요. 조금 더 멀리 둘게요. 그렇죠 거기 좋아요. 자 여기 어떻게 빨려서 그렇죠 오 더 뻗어도 되겠는데요. 더 뻗을게요. 그렇죠 굿. 자 제가 볼 때 가지 말고 가까워요. 이것도 조금만 더 그렇죠 거기에요. 거기 여기 피해야 돼. 더 피해야 돼요. 지금 가깝기 때문에 스윙을 뻗지 못하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한 번 더 거기가 좋은데 이게 내가 볼 때 머니까 어색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타점이 잘 맞을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셔. 그냥 어색해서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넘어갔으면 제일 좋은 타점이었거든요. 이게 제일 좋았는데 그렇죠 여기 좋은 거거든요. 예. 네. 거기에요. 좋아요. 이 샷이 달라졌잖아. 가지 마요. 그렇지 이 타점이 돼야 이렇게 공이 뻗어 나갈 수 있어요. 멀기 때문에 스윙이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렇죠. 근데 너무 높은 거 치신 것 같아. 뒤로 빠지지 대각선으로. 자 이것도 내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일단 옆으로 가버려. 갔다가 뒤로 빠지는 거야. 늦어지는 거야. 이건 내가 빠져야겠다 보이면은 바로 대각선으로 질러야 돼. 이건 높게 빠져야 된다 하면 바로 대각선으로 질러야 돼. 그렇죠. 그렇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단 빠져야 돼. 그렇죠. 자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또 대각선 잘 오셨다. 자 마지막 턴 그렇죠. 마지막 이제 복습. 자 그렇죠. 나이스. 한번 게임. 네, 타이브렉 7점. 하면서 네, 최대한 다리 많이 움직여가지고 포인트 칠 때 거리 맞추시고 한번 써먹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 어 나이스. 요거 리턴은 좀 가까웠는데 지금 마지막 거는 포핸드 딱 좋았어요. 그렇죠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아니 근데 괜찮아요. 근데 잘하셨어요. 이것도 좋았고 거리 오 나이스
오, 뭐야? 두 분 다 타점 좋았다. 오. 요쪽에서 이제 애드 사이드에서 할 때는 내가 여기서 포핸드를 치려면은 저쪽에서 치는 공이 계속 파고 들어오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 거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오오.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장난. 그렇지. 그렇지. 아 까비. 4대 1. 배따오가 괜찮아요. 가까운 것보다 나아요.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좋아요. 헐. 자, 많이 도세요. 돌아야 돼요. 그렇지. 오, 됐다. 들어갔다. 와, 조금 나갔어. 5대2. 돌아야 돼. 나이스. 살리고. 아, 까비. 어포핸드 근데 잘 도셨다. 6대2. 매치. 됐다. 오와. 뭐야, 윈블던이야, 뭐야. 63. 자신있게. 살렸다. 이거 됐다. 차차씨, 차차씨. 꼭 나가야 됐었어. 꼭 나가야지. 아, 속이 후련했어. 아니, 이거 다녀. 야,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게임이니까. 나 안 나가길 바랬는데. 이게 본능이니까. 아수 하시고. 자. 맞췄습니다. 네, 포핸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 많이 됐어요. 솔직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욕해 주셔도 돼요. 소감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제가 오성욱 코치님 정말 평소에 팬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번에 이런 테린이들을 위한 콘텐츠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적극적으로. 네, 저는 오늘 시작할 때 고민이 이제 공을 보면 앞으로만 달려가서 거리감을 잘 못 잡는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앞으로만 항상 달리는 게 아니라 뒤로도 이제 움직임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는 걸 배워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움직이지 않는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골프 프로님이시거든요. 네. 네.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골프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홈런을 덜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감사합니다. 차차 씨. 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잡힙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저희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네, 지금 제가 선수 아카데미만 하고 있지만,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도 제가 아카데미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네, 그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댓글 같은 거 소통 많이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감사합니다. 네. 오스타 테스 화이팅! 감사합니다.